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L2L이 시중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야 L2L 이거 안 가르쳐준 데서는 절대 레슨 받지 마라.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그만큼 레슨과 떠나서 해야 하는 동작, 그리고 우리가 찰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거나 무슨 모양을 만들 때 그 안에 철사를 구겨서 집어넣는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2L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L2L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오히려 다운블로우를 하면서 스피드도 늘리고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피드도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L2L 시리즈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L2L 응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레슨을 드릴 테니까요. L2L을 어떻게 응용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영상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지금 빵 누르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L2L 프로들이 왜 스윙을 하는데 스윙이 간결해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 때 왜 이병옥이처럼 거칠어 보일까요? 이런 질문도 드렸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나는 L 한 상태에서 교차하는 스위치만 할 뿐이고 거기에 공이 있었을 뿐이고 나는 여기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공 없죠 지금? 근데 L 이렇게 했는데 공이 왜 안 날아갔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공이 없었잖아요. 현답을 주십니다. 와우. 의문을 하면 현답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있으면 L 이렇게 딱 쳐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이 왜 날아갔습니까? 그러면 공을 쳤잖아요. 그러면 우문의 우답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L2L 기본 골격 단계에서는 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팍 채는 동작을 했을 뿐이고 그 최저점에 공이 있었을 뿐이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오늘 레슨 들어갑니다. 저한테 이제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하시고 저희 팀의 회원이시기도 하신 골퍼분이 오셔가지고 이병호 프로 이거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L2L을 하면 이렇게 보통 세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껏 이병호 프로의 전매특허는 눕혀가지고 꽉 옆에서 때리는 건데 이거 완전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오늘의 영상인데요. 코킹은 이렇게 세웠어요. 분명히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더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코킹은 약간 수직형, 힌징은 수평형. 그래서 L2L을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위아래로 꺾는 이 동작을 눕혀서 꺾어버리면 클럽 페이스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두르는 동작이 상급자들은 잘할 수 있지만 초급자, 초중급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수평형은 힌징으로 플레이해서 클럽 페이스가 앞을 보고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2L은요, 제가 말하는 건 L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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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건 L 모양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서 있을 때 L자 모양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몸이 이해를 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쇳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내려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러한 L2L 모양이 되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클럽의 라이각에 따라서 아니면 놓여있는 라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코킹 일변도로 스윙을 했기 때문에 세워도 왼엄지로 꺾고 눕혀도 왼엄지로 꺾었어요. 그러면 나쁜 스윙은 아니에요. 눕혀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뒤집어져 있는 걸 다시 덮어오는 데 있어서의 타이밍 이슈 그리고 기술적인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 동작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직 올라가는 건 코킹 왼손으로 수평 들어가는 건 힌징에서 제가 젖혀
그래서 옥스윙에서 이러한 컨셉을 여러분께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위지만 점점 막 해보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 둘, 좀 눕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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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히고인데 눕혔을 때 힌징. 그래서 45도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힌징, 위에 있을 때는 코킹. 밑으로는 힌징, 힌징, 면으로 다니는 거죠. 면으로. 위로는 날, 코킹일 때는 날. 위엔 날로 다니고, 힌징일 때는 뒤에 면으로 다니고. 그래서 자, 면으로 다니는 스윙은 뒤로 L, L. 이런 식으로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평이니까 이 좌우의 움직임 폭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킹인 날, 위에 날이죠? 날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위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마 높이의 이슈가 굉장히 클 겁니다. 세워서 이렇게 탁 걷어올리는 거는 뭐 좌우로 날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탑핑이나 뒷땅 정도는 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드라이버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긴 클럽을 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힌징이 좋고, 그리고 높이가 너무 낮아서 고민인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급적 코킹 느낌으로 해도 괜찮다. 그리고 거리가 이슈인 분들은 뒤로 젖혀가지고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힌징형 스윙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로 정해진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뭐 여러 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 예를 들어서 이 각도로 가셔야 돼요. 딱 통과하는 이 어깨를 통과하는 각도로 가셔야 돼요. 이걸 정해드리면 여러분의 스윙은 그때부터 또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로 돌렸더니 이병욱이가 시킨 대로 이것도 L인데 뒤로 젖히는 것도 L이야. 그러면 그거를 응용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위로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뒤로 젖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뒤로 젖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쳐서 굉장히 뭐큰힘 들이지 않고도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L, 으쌰, 오히려 다운 블로우로 치고 올리고, 또 오른손으로 치고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힌징이 돼도 오른손으로 치고 올린다기보다는 딱 돌아가겠죠. 약간 이래도 상향 타격이죠. 오른손으로. 그래서 오른손의 역할은 뭐냐면 스냅이에요. 스냅. 그래서 여기에서 푸샤 하고 푸샤 이렇게 치는 게,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냅으로 쥐어 박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 탄력을 이용해서 위로 상향 타격을 하자. 아래에서 위로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왼쪽으로 감기게 되면 이걸 갖다가 스냅을 이용해서 내려놓되 우측으로 치자. 그래서 쭉 돌아 들어오는 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 몸이 크게 힘들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L2L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래서 공을 칠 때는 그냥 이게 아니라 순간 교차, 순간 교차, 순간 교차 되는 데서 힘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갔을 때 나는 위로 드는 L2L이 더 좋은. 뭔지 아니면 나는 보통 그 쇼다이언으로 이제 나는 위로 드는 게 좋아. 그러다 이제 드라이버 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는 뒤로 젖히는 L이 좋은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윙의 각도, 그 다음에 L2L의 각도,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추천하기에는 거리 이슈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위로 드는 것보다는 뒤로 젖히는 이슈가 훨씬 낫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 특성에 맞게끔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심플하고 이해하시기 쉽죠? 바로 여러분 거 될 수 있으니까 노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